지양 측 관계자들은 구제역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끌려자마자 몸 수색하고 몸 수색했어요. 사회라던데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난 더 이런 데 보라고 하고 핸드폰 중에 뭐 일찍 할지 본인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 놓치셨을 겁니다. 양이 서둔가 이거 김 알았으면 2억짜리다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지양이 사생활이니까 이게 노출됐을 때 본인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여자로서 친구가 있는데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5,500만원 주면서 저희도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제역은 안녕하세요, 구제영님. 네네네네, 여보세요. 미디어 청년 이사라고 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구제영입니다. 네, 그 메일 보고 연락 드렸고요. 네네네네. 사실관계 내용 확인 중에 있고. 네네네. 소명할 자료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가능하시다면 만나뵙고 제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언제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자료가 변호사 쪽에 넘어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도 내일일 것 같긴 하거든요. 내일 오전 중? 네, 오전 중이면 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혹시 그 저희 사무실 근처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사무실 어디실까요? 수원이요. 수원이요? 네네네. 네, 사무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저도 이거 말씀드린 게 네. 이게 일단 뭐 좀 예민한 내용이다 보니까 쯔양 측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 제목도 뭐 쯔양 반론 전으로 올린 거고요. 네네. 일단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게 그대로 영상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쯔양 측 의견 들어보면은 그것도 그대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네네. 그러면은 내일 혼 오전 10시? 11시? 11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내일 오전 11시에 뵙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 거고, 제가 주소는 네. 이쪽으로 남겨두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명함 없어요? 명함 없어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맨날 나오시는 촬영. 아, 소리. 네. 아, 소리가 나요. 네, 생각나요. 그럼 지금 쯔양 선수사는 이제 계약 해지가 됐고, 원래 갖고 있던 대인상.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진짜 잘 느낀 건데. 확실히 실장 출신이잖아요. 난 처음에 아니 왜 군인이 군인 출신이라면 왜 불러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뮤지스틱이네요. 군인이 군인 출신이라고는 저희들한테 공군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 유도 씨가 데리고 있던 아가씨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방송 전에 처음에 일단 뭐 손님이랑 그리고 구두실장 근데 룸의 관계는 아니지 룸은 아니지 아 손님이랑 보도 보도? 노래방이나 네. 아, 그 정확히는 모르겠네 룸은 아니고 노래방 보고 네, 근데 네. 그때는 구두실장이었으니까 예쁘니까 제가 데리고 간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걸로는 아니지 사귄 건 맞아요? 네. 아, 이게 왜냐면은 내가 그때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때 무슨 뭐 그때 알아요. 그때 뭐 주소만 같이 해놨다고. 네. 아니 말 같지도 않은데. 유권상에 같이 돼. 아니 주소만 같이 해놨는데 왜 본인 등기를 이동현 씨가 갔냐고. 그러니까 이미 당황해 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때로 어이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쯔양이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정은님이 아, 그거예요. 다. 그럼요. 정원님은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봐봐요, 이게. 그리고 고소를 할 거면은, 분명히 분위기가 왔다 할 거고, 그러면은 이거 쓰는 거 누가 썼는지 이름, 이름을 다 적게 되잖아.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 안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지는 못했던 거. 근데 난 그게 너무. 아니,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수십증 해놓은 건, 네.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한성공서 그러고. 기분 나빠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기싸움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이미 허세에 쩌들어가지고,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때 이제 아마 촬영도 혼자 갔어요. 그때 밖에 제가 아마 안 갔어요. 그때 제가 하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아, 원래 저는 합의하면 내려주기는 해요. 아, 막, 신경도 쓰고 막 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합의도 남아있고 그냥, 뭔가 죽여버릴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불렀어요. 네, 근데 뭐, 제가 그래도 명분이 뭐, 그래서 합의하면 내려준다, 뭐, 이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명 유자원끼리 일단 내려주긴 했는데, 아, 지금. 이게 그때 똑같이 당신 나는 상관없 나는 뭐 내려주면 상관없는데 기용 같은 사람은 사먹고 끝을 거다 조심해라 마지막에 경고 아저씨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작전에 사건을 내고 이게 부모님이 이미 장학도 있지 내가 아무 그러니까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솔직히 그때는 제가 쯔양을 도와준 게 맞아요. 저 그때 욕 오지게 먹었거든요. 쯔양아 조금 얼마 벌어, 쯔양아 조금 얼마 벌하냐, 뭐 이런 말도 해가지고 허위적인 건 거냐. 아시는 게 제가 저 진짜 한 푼만 받았어요. 진짜로. 거기다 아, 일단 읽어볼게요. 예. 근데 제가 전속계약 중에서 의문이 들었던 게 있는 게, 정원 씨라고 할게요. 정원 씨 생일이 4월 26일이잖아요. 대학교에 4월 25일. 4월 25일. 네. 4월 25일. 아, 4월 25일이잖아요. 4월 26일 다 적고 있더라고요. 계약서가 생일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긴 했는데, 고소가 똑같길래. 심지어 그 도장도 본인 집이었어요. 심지어 저희한테는 이쪽으로 수익을 다 받고,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 전체 수익을 62년. 맞아. 상식적으로 아무리 돈을 다 버리는 거죠.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계약금. 속였어요, 이거. 보여달라고는. 저도 재밌게 알았죠? 일단 내용은 잠시만요. 계약서에 상품이 4월 22일 맞아요? 네. 그냥 25일이 맞아요. 네, 4일이 맞아요. 네, 계약서에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만약에 확인 아니요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실수죠. 실수죠. 네. 근데 그거는 4월 26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여러 장 있어요. 네. 그거는 4월 26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관련 그 광고 계약서. 네. 거기에도 4월 26일로 되어 있어. 네. 그것도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모든 거 모든 거는 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많이 탱이 탱이
구성 축을 안에 하나 틀린 거면 그러려면 두 개를 빌려? 뭐 이런 거.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22년도 계약서, 재정 계약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참 구도방 실장은 그래도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느낀 건데 저도 이 아가씨들한테 피해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약간 유흥업소에서 일한 아가씨들이 구도방 실장이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니긴 하나요. 그렇게 많은 남자라고는 뭐 소문밖에 안 만나고 구도방 실장이랑 아가씨랑 눈이 맞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DTX 갔거든요. 모두 저번에 만나는 건 아저씨들 자기 나이 때 아닌 사람이고 한두 시간 만나고 그런 실장이 자기에게 공감을 해주잖아요. 자기에게 막 공감도 해주고 그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 따스따스 당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도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도와줄 방법이 그건 그게 있다고 아주 직접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항상 책을 잡는 게 그거더라고요. 너 노래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많이 당해요. 맞아요. 해남 변호사도 그냥 하는 게 문제죠. 연예인들도 문제 하시니까요. 많죠. 아니 당장 DJ 신문 변호사도 많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가는 데도 노래방 출신이고 그리고 좀 약간 선한 이미지로 걔도 좀 홍대에 있는 노래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요. 이게 막, 같은 느낌이 빠고댕기고, 군사치고, 그런 애들이 노래방 출신이면 사전도 없어요. 정원 씨가 노래방 출신이면 타겟이, 이거는 은퇴, 거의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근데 그때 그거 부분을 이제 역사가 그때는. 물론 시장은 베스트 모르겠죠. 제가 그래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씨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있는 홀로 거기 사장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알아서 좀 잘 저도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이제 여의도 방에서 1년에 한 5억씩 쓰는 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붙어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친하다 보니까 그 형이 물어보니까 이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라고 봐요. 그중에는 장학을 하고 어차피 만나면서 이걸 이제 정말 청구를 안 하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착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돈을 주고 회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고도감 실장은 자기의 각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동업을 하면 착착될 수밖에 없어요. 몰랐죠. 그때는 몰랐죠. 이제 그때는 단순히 그냥 20까지 될 것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헤어질 수 없는 느낌과 성역과 포성과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긴 시간에 이제 구성해서 기다렸죠. 세무적인 거가 안 해야 할게 없어. 그냥 가. 그냥 극단적으로 모든 걸 다 해왔거든. 이런 말씀을 좀 실례했는데 적재미가 좀 많이 나왔던데 진짜 그 정원 씨가 뭐 이후에 아닙니다. 그거는 카드나 이런 것들 모든 공인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 다 민감도량 기준 등 그 회사 대표가 없었어요. 네. 당시도. 네. 다른 미디어도?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 XX가 박 대표님은 정확히 확인했던 게, 그분한테 정확하게 확인했던 게, 이 당시에 2019년도에 XX가 포주 생활하는 PC 있었대요. 네. 그것도 갚아주고, 포주도였어요, 이 정도는? 포주였었어요. 그렇죠. 보도 실적만 한 게 아니라? 아, 보도 실적이죠. 그게 이제 포주 같은 개념이죠. 네. 그거 할 때, 자기 흐름은 빚도 갚아주고,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이게 2000, 적대비 횟수가 많지 않은데 2600 횟수면 이건 문 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문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최근까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네. 적대비가 그 정도가, 재무제표 손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치사. 네. 이거 적대비가 항상 그 수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문 간 건데. 그죠. 근데 미디어는 정원 씨 그룹사, 정원 씨 개인 사업자고. 그러니까 정원 씨가 호빠 같다고 보니까.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밖에 안 돼요. 그쵸, 그쵸.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도 너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본인 인감증명이랑 신분증이랑 공인인증서 다 넘어가 있었으니까. 또 개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만 넘기면 이제 간단하잖습니까? 사진 찍어봐야 되는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 채찍분을 가족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불쌍해요. 정말 너무 한 사람이 이제 20대 초반에 실수 안 하고 사람 잘못 만나고 이렇게까지 망가진. 물론 뭐 남들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잘 모르고 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저만요. 난 뭐, 피해했는데 저희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읽었어요. 네. 제가 옆에서 이거 컨트롤 해드릴까요?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4K 혁이는 좀, 4K 혁이는 좀 뭘? 네. 소감? 그런 거 확인하고. 일단은 이렇게. 자, 이거는 90초. 아까 거랑 뭐. 아까 거까지? 총 네 번을. 태연 미디어가, 그 태연 미디어가 60초 번을 많이 맞아요. 맞아요. 이분 말고, 그 이름 있었는데, 그 고경 사건 맡아드는 분? 그분도 유튜브 사건 잘 나와. 60원인데요. 네. 한번 읽어봐도 되죠? 네, 2019. 앞폈어요. 네. 전부 민간인 거야. 저희가 프렌치 패널이고.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경쓰이긴 해요. 나한테 짜증나 죽는 대로 가니까. 화장지야? 네. 아니. 아, 스타일이시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이거 당했대? 당신 저한테 그러면 진짜. 근데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주는 건데 내가 채팅가는 거랑 넘어가는 건데 다른 사람은 거의 진짜 어쩌다고 하고 다른 기자도 이렇게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저는 식도 3월로 기억합니다. 19년 3월? 네, 아니면 2020년 3월입니다. 법인 설립선. 법인 설립선. 19년 3월이네요, 그럼. 네, 법인 설립선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패턴이 보통 이제 기승전결 있어요. 시작 전부터 이제 어머니 이게 폭행을 하고 하니까 헤어지고 싶겠다면 그럼 헤어지려고 시동하는 순간 이제 때리고 목 조르고 밟고 그래서 소공을 하면 안 되는 헤어지고 떠보는 느낌이죠.
여유가 없으면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리고 나서 이제 달래요. 내가 이제 병원을 때렸더니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러고 그러면 정원 씨는 맞거나 더 이상의 그 이렇게 실어서 수긍해주면서 약간 좀 그걸 해줘요. 기존에 깨끗한 말씀을 처음에 전형적인 포교 느낌이죠? 아, 이게 보도 실천이라서 그걸 잘하잖아요? 그 아대 보도를 잘 형성을 해서 그래서 보도 실천이랑 아가씨랑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아가씨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이랑 방송을 시작해버리면 여자한테 나중에 충격적이고 이게 나중에 뜨고 나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대부분 그 어린 나이 때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왜 싸운 거예요? 이거 기억 안 나죠? 저희는 그냥 사소한 거. 이거 이따가 범죄 일람표 보여드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소한 거 조금 말이 좀 심한데? 사소한 말이야. 사소한 거예요. 뭐 전화를 안 받았거나 촬영하다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의심병 도져가지고. 아, 이게 좀 정신병자 같긴 해요. 저랑 그 이상하네. 아이가 두 명이니까 전에 남자만 끝장 나이가 있는 그때 그 소상공이 고소한 사건 중에 와서 네. 와 나도 막 울면서 막 이러면 왜 그렇게 저래요? 재밌는 거래요. 짜증나가지고 난 세 번 끊어버렸거든요. 그럼 더 미칠 겁니다. 안 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정하게 되면 감각영역이에요. 네. 그냥 들어주면 피곤하고 네, 제가 전화 짜증나가지고 그러면 수긍할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울면서 막 안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막 그러고 네. 이렇게 기가 부족한 것만 몇 번이니까 진짜 뭐 새벽에 선생님이 새벽에 집에 가가지고 너네 방송 다 그만해 경찰 부르기 그만하자 그리고 나서 뭐 다쳤던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증거로 냈었고 이거는 때리는 거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게 이제 눈내비 설립에 대한 내용이 혹시 다음에 뒤에 그 눈내비 그 얘기가 나왔어? 아니야 그 다음 녹취 2번 녹취였고 녹취로 보면 이제 때리는 부분이 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오늘 이렇게 여자 까스라지만 술을 폈는데 남자를 참 여자를 참 잘 만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저도 한번 느끼는 게 사기꾼 성범죄자 맞아요. 이런 애들이 여자를 기가 막히게도 잘 만나요. 그게 이제 가스라이트 나도 궁금하다가 나도 정카 하나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패턴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잘했지. 맞아요. 엄청 잘해주고 나쁜 남자가 됐다가 또 잘해주고 정말 잘 살겠어요. 얼굴은 한 번도 못 봐봤네. 그렇지 않... 얼굴 안 보셨어요? 네. 어, 막 줄목 걸리던데? 부산 내려갔다 자기가 부산 내려가서 인사하고 갔다고 저 집이 부산에 있는 조용히 얘기했어. 네, 이거 안 했어요. 카톡도 요즘에 더 아, 문래빈 씨 환히 온 것 같긴 한데 네. 씨가 가가지고 막 챙겨주고 아니요, 안 챙겼어. 우리 형님 뭐 일단 저희한테는 쾌한다고 해. 심지어 그 뭐시기냐 그때 부의금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뭔 몰라. 어, 막 들먹거리더라고요. 전체도 다른 피디님이 카톡 보여주면서 아, 그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때 미용실 사건을 했는데 지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뭐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저기 뭐 전단지 알바 출신이다 예명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아유, 알겠다. 그랬더니 그 아니죠. 그 흉부병? 뭐 이런 콘텐츠 뭐 하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보 또 가르친 거네요. 그쵸, 저희 네. 항상 그런 거예요. 약간의 협박인 거였어요. 네. 아 맞아요. 저희 직원 다른 직원한테 보여주면서 오늘 결락한다. 홍보일 거야. 아니요. 얘가 유튜브 없는 줄 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맞아. 일단 정화 씨가 아 영상을 올리지 말라는 걸 이동현에 올렸나 보네.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이건 업무적인 위협성 같군요. 아마 전화 안 받았다고 사장도 했느냐. 아이고 어쨌든 어떤 내용 잘 됐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내비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내가 그건가요? 아, 애플 뭐 중국? 네 맥북입니다. 네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 실용성 없네. 네, 실용성은 없네. 저는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저는 잘 하여봅시다. 보시면 네. 법무인 일은 저희가 요청한 날짜입니다. 네. 그 날짜는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날이 제 기억으로는 그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심판관 하고 때리고 나서 마치다 했어요. 심판관을 받았는데 놓치고 있고 그 녹취를 성원씨가 악의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맞다 보니까 당황하고 살라 보려고 그 정말 저희가 비참한 게 뭐냐면 맞는 과정에 어떻게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녹취를 때리고 그냥 숨겨가지고 녹취 걸려가지고 빠가났던 날도 있고 저희는 이제 사건 다루면서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굉장히 희귀를 해요. 나같이 널 케어를 잘해도 싸놓았다. 의심 같았어. 그러니까 그큰 분위기가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못 가게 한 거지. 저는 안 된 거야. 이런 입장에서는. 바로 마찬가지로 뿌려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3, 4년 시장이 끝날만 한데 왜 수익벨브를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나? 반대로 돼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죠. 네. 반대로도가 아니라 최양진 대응 대통령 GX가 2만 가져가고. 맞아요, 네. 전체 수익도 그것도 아니죠. 맞아요. 광고 수익도 광고 수익만. 맞아요, 광고 수익만. 2대 8 정도는 좀 장난하게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저희가 그 정부가 찍지 않게 해서 전체 수익이 이렇게 분리시하네. 네. 분리협상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과 또 보시면은 그냥 문의비 거도 다 빼내라고 해요. 그냥 이제 너무 힘드니까 방법을 다 가져라. 이 법인의 돈도 정원 씨의 돈이었어요. 이동현이의 돈이 아니고 이거 설계를 이동현이가 야 세금 맡기려면 다른 데도 그러하듯이 너 거 수익은 여기서 가격 개인사 갖고하고 광고 수익은 새로운 법인 내 거로 만들어줘. 내가 대표자랄게 우회해줄게. 제가 이 단계 개혁하는데 제가 촬영하는데 왔어.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러고 네 응 들어왔어. 장난 들어왔어? 시계 블랙 시계? 오늘 오늘 아시네. 그래서 사진을 해놔서 깔끔하게 저희 이제 보내줄게 있고 이제 마지막 힘들면서 근데 그게 이제 시계를 가져가네. 그럼 또 반복이야. 10시간 돈 더 줘? 아니 이제 헤어짐을 받아주면 끝났고 이제 다가가네.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계속 반복적인 게 4년이 지속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봤어요. 네. 확실히 애플이 불편해. 죄송합니다. 네.
이게 범죄 연관표가 일부입니다. 카테고리는 4개인데요. 이상으로 했을 때 1차 고소분을 이렇게 저희가 넣고요. 2차 고소분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도 될까요? 네. 고소를 한 상태고요. 합의했어요? 네? 합의했어요? 합의했습니다. 1차 고소분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탐사한테 유포나 이런 것도 안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자료가 유출됐으면 합의 전멸입니다. 이 상황 설명은 정원 씨가 남겨준 거고요. 경찰 조사 용입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일부러 1차분 말고 이제 합의가 종결 안 됐을 때 1차 고소 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할 거야. 이게 사건을 빠르게 다뤄야 되니까 최근에 기억나는 것들만 빠르게 해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여청대에 넘겼던 거거든요. 나머지 건들은 엄청 오래돼서 병원 기록도 따져봐야 되고 정신과 의료 기록도 떼봐야 되고.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눈이 돌아서 저희 피디님한테는 자식도 죽여버리겠다고. 저는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나서기 시작하니까 얘한테는 이제 사건을 했는지 알고 귀찮은 존재가 됐던 거죠. 아이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도 떨어졌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용이 돼가지고 저기 스마트워치 네 정호씨 스마트워치 그 보고하고 있었었거든요. 채널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7만 나오는데? 아닙니다. 8만 원 사니까 그냥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 아, 네. 그 중에 강한 게 저기 성원도 있고. 네, 7만 나오는데, 7년? 5년에서 7년? 근데 합의했으니까 조금 끌어올 것 같아요. 그래도 실형은 면책. 네, 실형은 면책 못해요. 그냥 살다 나와야 돼요. 생후 관련 기능이요. 이거는 제보 받았던 내용 그대로 실어서 이거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네? 보시겠습니까? 네, 보셨죠? 네. 네. 함께 네, 세무사님. 예. 장학 나이에 있던 건데 세무사가 보통 알 거 아니에요. 예, 장학님이 모든 걸 장학하고 있고 나면 이제 세무사님도 느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국세청 조사 당했습니다. 그 카톡 내용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박정원 대표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네, 이렇게요. 네,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당시에 국세청 조사용으로 6대4 수입 배분 합의서를 만들고, 실제로 이체를 오가는 것처럼 만든 거야. 이게 모든 건데. 그리고 나서 윤재선 세무사한테 문내비식과 고소 지금 상태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현님한테 메일을 자 통화를 하고 그 당시에 내 국세청 통화 당시에 문내비 소속 변호사 최우석 변호사랑 짜고 이 변호사한테 자기 쪽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사랑은 문내비과의 쟁점이 있어서 저희가 끊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독립하면서 그런 세무사 쓰면 국세청 이슈도 있고 윤내비과의 쟁점이 계속 생기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임 종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까 의사결정을 뭐 요 부분을 좀 받은 미디어 의사결정 이도면 되는 결정하고
이래만 집중하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세무사님이 느꼈었겠죠. 세무사님이 꾸준히 연락을 했었어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랑 이게 니네시 안 좋은 것들 많이 하는 걸 느꼈으니까 이 세무사님이 정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담당 한번 하고 네. 챙겨야 됩니다. 세무사 지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전국도 이번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매출이 좋지 않아요. 매출이 6점이 6점이고 저기 담임이 없애줘야지 상관은 없애줘야 되는데 청구하는 당연 아 그러면 담임이 없애줘야 청구하는 당연 거기에다가 청구한 감면 들어가지 작년 매출이 2.5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튜브는 일단 부가세가 면제고 네 이걸로 해가지고 4,000억이었거든요 진짜 8,000억 한 3년 남으셨겠네요 3년 남으셨 그거 좀 많았어요 네. 제가 세무사님 얘기하는 게, 그 나쁘게 하시고 차곡차곡 버스라면은, 세무사님 많으시다. 아, 그렇죠. 그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네. 네. 지금 봐봐요. 그럴 바에 내가 돈 아껴가지고라면 뭐 현찰을 좀 낫겠지만, 그거 어차피 뭐 대충이나 뜯어가는데, 네. 그럴 바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아니요, 차나 미국 차도 좀, 차도 좀 바꾸고. 네. 그건 자산이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FMB나 하겠습니다. FMB나 하면 5분씩 제가 그래가지고 다 털고 진짜 막 말려서 3천 남았어요. 3천 남았어요. 게다가 사모님 부지가 난양 누구로 돼 있잖아요. 아 네. 총량 자체가 몇 명 없어요. 그래서도 아는 그 성대한테 얘기하는 이슈기 탈세이냐고 근데 탈세가 아니라 의지가 돼요. 맞아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네. 제가 시골 사람이고 사무실이 저기 남양으로 돼 있으니까 최근에 세무사를 바꾸면서 저희가 피디님이랑 제가 미팅을 내놨었어요. 네. 블라인드 하고요. 네. 왜냐면 박정원 대표로 가면 다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블라인드로 세 군데를 비딩을 했는데 네. 그들이 BJ라고 하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 네. 사업장 주소지로 옮겨내요. 네. 옮겨요. 네. 근데 저희는 이슈를 먹지 않습니까? 타겟팅이 돼가지고 앞전에 기획식 하거든요? 부세청에서요? 맞아요. 저거 저 작년 말에 했었단 말이에요. 블레이드 해가지고 그 소나도 받았고 결국에 고객선수단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때 저희도 했던 거고 근데 BJ를 전 별로 그게 많이 했더군요. 일면서 전화한 건데 아. 준이형 상내 마감이다. 근데도 출근금이 저 정도면은 그 나름 성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성방을 했고 7,000입니다. 나름 성방했네요. 나름. 네. 네. 미등등 자료들은 성방했고요. 근데 저희가 매출이 어떻게 보면 크잖아요. 얘네가 정말 기획을 하고 제대로 살겠다 했으면 살짝 다 털리지 않습니까? 저거 상식조사관한테 샤바샤바라고 기분 좋게 해줘봐요. 깎아준다고. 네. 그걸 못했던 거지.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말 그대로 세무조사만 실적이 지망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깎아주기만 하면서 하면서 해줘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희는 FM대로 그것도 우리도 막 고민했었잖아요. 우리가 박 대표가 아니었으면 사무실을 김포나 이런 데로 빼가지고 빼가면 돼요. 나중에 화성시 온 것도 있고 네네. 정원 씨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이슈 이거는 세무사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세무를 알면 다 알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것 또한 FM으로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FM이 아니죠. 멍청하시죠? 멍청하시죠. 이거는 불법도 아닌데. 네. 근데 항상 우리 타겟팅 당하니까. 네.